마음이 안 정해. 어쨌든 저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우리 병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가 채찍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죠.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식사할 때 감사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밥 한 술 먹고 나면 간절히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겠다. 여러분도 아픈 사람들 음식을 그냥 먹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시골에 농사하는 분들이 그거 쌀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돈부터 수고하고 애쓰십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도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큼이니라. 여러분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 김태성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시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제가 베드로가 요한이 성령님으로서 안질병이를 어떻게 일으켰었나 보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래. 그래서 저한테 오는 환자들이 많아요. 저는 내 능력은 미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안수해. 근데 한날은 중환자실에 환자가 있는데 성령님 그 사람 간경화 말리고 혼수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임종을 앞뒀는데 그 사람 화내고 하는 거 보니까 많이 데려가시죠. 워낙 성질이 불같아요. 간호사한테 막 화내요. 욕도 내고 아내가 그렇게 극진히 간호하는데도 막 욕해요. 그러니까 나는 싫은데 근데 성령님 가르쳐도 돼요. 순종해요. 6시에 결과들이 있더라고. 임종 직전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들어가다가 결과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냐고 영접한대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합동으로 영접되고 시키고 기도해줬는데 그 다음날 내 옆이고 살아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한 달 반 동안 그 성소병원 예배실이 있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은혜를 많이 서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을 지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건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천안이나 천안댁에 오면서 아이 매우 그렇게 에너지가 필요하게 사는 것 같다고 우리 하영선 교수도 그러고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보면 신난대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긍정적 삶을 살 수 있는 걸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건 마귀가 좋아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세 감사라. 저는 100세 시대에 건강에 100세 비결을 이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잘 먹고, 둘째, 잘 자고, 셋째, 잘 싸는 겁니다. 간단하죠? 어떻게 잘 먹습니까? 창세기 1장 29절 생채식 유기농법 자연농법 채소나 과일 그리고 고기는 오리고기 일반 고기는 다 산성고기예요.
많이 생겨요. 근데 오리고기만 불포화 지방산이라 살 반지고 오히려 다이어트되고 우리 몸은 폐하가 7.35에서 7.45 약 알칼리인데 오리가 알칼리 그리고 오리는 함성이 있어서 소금기가 있어서 유황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싸도 유황오리를 드시고 목회자한테 유황오리를 대접하면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첫째 회복을 해야 돼요. 제독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 김태성 목사님 사오신 동이부황 불황으로 외부를 클렌싱해서 피를 맑게 하고 안에는 여러분들 나눠드릴 텐데 황토성으로 2리터에 18g 넣고 새벽에 일시에 먹으면 안 돼요. 화장실 난리가 돼요. 세 번 설사를 해요. 엄청난 속도로 내려요. 여름에 소나무처럼 왜 썰수라는 설사야 먹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이 돼요. 위장 청소가 되는데 저는 목에 담배를 군대에서 두각시켜서 여기 인후에 근이 있어서 왜 침이 되면 계속 근이 그 염증이 나오잖아요. 노란 가위 들어서 그게 없어지고 체중이 4kg입니다. 머리가 맑아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 살려달라고 교회에서 8일간 금식하는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8kg 준대요. 그러고 꽃에서 5등으로 돼서 대학을 들어갈 수 있어요. 머리가 맑아져요 금식하면. 그리고 힘든 사람은 환자들은 금식할 때 소금물을 0.3% 링겔은 0.8%니까 우리 몸 0.9%니까 입맛에 맞게 슴슴하게 1리터에 0.3이면 좀 약간 싱겁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리터 요거 4개 2리터는 먹어야 장수해요. 우리 몸은 70%가 물이에요. 그리고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이것도 마사라고 하는 말은 전자현미로 물을 촬영하는데 여기다가 빠가야 되니까 물이 빠가가 돼요. 근데 땡큐 감사 아리가또 고다이마세니까 물이 6가스 우리 몸은 70g 물인데 6각수일 때 우리가 체질이 알칼리 체질이지 당뇨암 환자는 이 물 분자가 오바케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파워 에너지가 없어요. 당뇨 환자는 대가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당뇨 환자? 당뇨 환자는 다가 물을 많이 찾고 다음 왜냐면 에너지가 없으니까 자꾸 먹고 단호 다시 사다 뭐라고 그랬어요? 단호 다음 다시 다가 그래서 칡 여기 맞대요. 칡들이 갈증을 해소하는 갈근이에요. 그리고 저는 차상기 만나생식으로 내려갔어요. 42가지 이 창세기 1장 29절 말씀대로 이걸 만들어서 키토산하고 함초를 넣는데 얼마나 좋은지 주거하는 해당 이용면 소설가가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들 아는 유동근 전인화 탤런트 부부 백일섭 씨 여홍계 씨 설수진 씨 이런 분들이 제 개발한 차상기 만나 그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리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 하늘에 주신 하나님 은혜로 개발했다고 만나 생식을 개발했는데 망했어요. 왜 망한지 알아요? 제가 농어촌 다니며 은혜성이 됐는데 예수님은 나 무조건 퍼주는 거예요. 그 12만 원짜리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다 받았는데 앞으로는 꼭 뒤를 붙여서 1억 7,500만 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파산 정도하고 다 정리하고 2005년도 과목 선교 나갔던 겁니다. 망해도 감사하죠? 이, 셋째, 운동하는데요. 저는 4시 6대 운동법을 권장을 해요. 만보 걷기 하고, 여기 산책도 좋잖아요. 그리고 저는, 가장 좋은 운동이 영적으로 전도하는 게 좋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하루에 저는 한두 시간 그 우리 지역 저는 나와버리라고 그래 방학동 1, 2, 3동하고 도봉동을 전동 일제에 다니면서 신나게 재밌게 전도합니다. 그래갖고 열매도 맺었어요. 맺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3절 보면 저처럼 해버린 엘리사가 길 가다가 자기 수하생들이 그 나무가 토산이 있지 않고 떨어진다고 와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세금에 소금을 담아 여호와 말씀에 이 물이 고쳤더라 하니까 오늘날까지 고쳤더라. 그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3절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도록 하고 저는 말씀에 이끌어요 소금도 아홉 번 굳는 주경도 해보고 생소금이라고 산내들 생금 주경을 개발한 그 사장 출신이에요. 근데 그것도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 문상문 불에서 뭐 주전 먹고 죽는다 방송 한번 나니까 대리점이 다 나가 떨어져서 그때 망하고 93년도 신학을 할 수 있는데 신학교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제가 광림수도원을 기도원 처음 가봤어요. 10년 동안 집사인데 병원하면 바쁘다고 근데 병원 망하고 나서 한가하니까 담임 목사님 제 집사를 해놔야 돼. 집사. 그래서 갔어요. 근데 옆에 권사님인데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 무대적 권사님 앞에 근데 은혜스러워요. 우리 해같이 죽나요? 그 옆에 있으면 내가 응등이 밀착하고 있으면 은혜 받을 거 같아. 그래갖고 따라서 했어요. 그분이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랬더니 마지막 4일날 새벽에 하나님 음성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야. 언제 그랬더니 제가 삼목교회 병원 두둔할 때 안 들을 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 병원 정상으로 회복시키면 내가 의료 선교사로 아프리카나 전세계 다니면서 휴바이쪽 박사처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주의 덕에 내겠다고 그게 쓰레기처럼 여기에 쭉 나타나는 그러니까 꼼짝없이 하산에서 신학교 학장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나 돈도 없고 나 지금 시험기간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그 정상일 박사님이라는 교회 성장학 대가라는 유명한 분인데 말씀을 듣더니 아니 하나님이 하랬는데 입학하고 무료로 공부하시라고 저는 공짜로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머리가 까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레위기 17장 11절은 피가 생명의 근원이에요. 마음은 잠언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피가 영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소금을 먹으면 피가 맑아져요. 부활할 때 그 피가 맑은데 마찬가지 소금을 사이나 먹여서 꽁에다가 이렇게 내면 사이나가 청산가래요. 죽어요. 어렸을 때 그 콩에다가 구멍 뜨고 사이나 넣고 형이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날아가다 죽어요. 근데 그걸 주워다가 바로 소금을 먹으면 해독이 돼서 살아요. 그리고 부활을 건식부한 사열을 하잖아요. 그럼 어열이 시커멓잖아요. 그걸 쟁반에 담아서 그 소금을 생소금을 넣거나 주전을 넣고 이렇게 젖으면 맑은 선홍색으로 화음이 돼요. 깨끗이 정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장이 나쁘거나 몸이 안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멀리해요. 스트레스를 저처럼 즐겨요. 해풍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없으면 야 이거 또 하나님의 기적을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또 증거하는구나 내가 시험에 합격할 걸 아시고 나한테 붙여주는구나 이 마귀 세력을 올라가면 얼마나 와라 내가 즐겨요.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전 코피가 안 나는 것도 감사하고요. 딸꾹질이 10일간 했어요. 코피를 일주일간 그리고요 숨이 안 쉬어져요. 폐 기운이 여러분들 폐 기운 당해봤어요? 호흡이 안 돼요?
물이 폐하고 심장까지 찼어요. 혈압이 250에 150에 지금 한 발로 좀 찔쭉 뛰어가지고 걸어다니는 거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밥 먹는 거 요 호수 끼고 사는 사람 많아요. 대학 동안 한번 중환자실 가봐요.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장문 속 보약 다섯 점을 몇 점? 다섯 점을 드렸는데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의 혀가 되자. 선한 말을 하자. 충성된 사신이 되자. 마음의 즐거움을 찾자. 차상민 성경 목사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어요. 앞으로 CH 전인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지금은 집에서요 전인 건강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저 같은 제자를 많이 찍어내는 거예요. 양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홀사모 은퇴한 목회자 사역제에서 질병으로 귀국하신 성교사님과 소외된 어르신 장인분들과 공동체를 운영하는 게 제 첫째 꿈이고요. 두 번째 지금 운영하는 코리아 순회 선교단이 더욱 활성화돼서 분야별로 임용 약사 의사 한의사 이걸 통합으로 팀으로 이루어서 국내에 다니면서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는 팀장으로 단장으로 활동하는 일이고요. 마지막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고 간증했습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 마음판에 새겨서 삶의 원동력이 되고 또 고난을 해치는 그런 귀한 무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야베스 하나님 이 시간에 복의 복을 저들에게 주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건강 백세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걸 아버지 기대합니다. 저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 사랑교회 아버지 내 시간 시작은 내가 바라마 내 나중은 심히 참되게 하신 주님 우리 김태성 목사님 하나님 그 비전 아버지는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이고 마지막 때 전세계의 가름에 하나님 복음을 간증하는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믿사며 생명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